이제부터 2022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40장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으로보다 팔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내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노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저 저울려 저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신약 성경 309면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또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합심해서 함께 이 새해 첫 주일 우리 또 믿음으로 우리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새해 우리 또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그 코로나19 팬데믹이 올해에는 완전히 사라지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다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2022년 우리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우리 한 해를 우리가 힘차게 믿음 안에서 달려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을 위해서 또 우리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구름대와 같은 자들이 또 주님께로 나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돌봐주시옵소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함께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서 첫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이 한 해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주여 우리에게 주시는 또 새로운 도전과 또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한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괴롭혔던 그 팬데믹이 주여 이제는 다 올해에는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상으로 모두가 다 아버지여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주 안에서 소망으로 주님 주신 사명 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선교지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름대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 주께로 나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가족들의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돌봐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예배 가운데에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 아버지 가득 넘쳐는 아버지의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 주시는 말씀에 저희들 하나님 귀를 기울이며 주여 주의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의 진리에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귀를 열고 있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속히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나는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 너희를 하나님 치료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한 해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저들의 삶 가운데에 친히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부족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오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이제 새해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해도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지켜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오게 하시고 또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또 우리에게 사명 또 정말 새로운 한 해의 모든 목표를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팬데믹은 이제 다 올 한 해에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정상으로 돌아가 정말 우리 주님 소망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성령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2022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2년 동안 팬데믹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정말 우리가 참 이러한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이 한 해에는 이 모든 이 코로나19가 다 완전히 사라지고 또 여러분의 일상생활도 정상으로 돌아가시고 또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올 한 해 여러분이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입니다. 표. 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한 해에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서로 짐을 지면서 서로가 가지고 있던 무거운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눈 녹듯이 다 깨끗이 사라지는 그러한 한 해, 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온전하게 또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쓴 그러한 이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낸 편지의 내용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교회에 이상한 그러한 선지자들 선생들이 아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전통을 믿어야 된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갈라디아서의 교회마다 교회에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의 총 주제는 자유의 대헌장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알고 이 무엇이니 전통을 따라야 되고 자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도리어 우리가 그냥 그 뭡니까? 그러한 복잡한 그냥 그 구속 가운데서 더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교리만 강조한 게 아닙니다. 교리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뭐예요? 그 교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윤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그러한 이 내용입니다. 자, 로마서도 마찬가지. 로마서도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12장서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배워야 하는 그 윤리적인 것, 실천적인 면에 대해서 그 아주 구체적인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상생활, 교인들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자,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말씀은 좋은데 교회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은 전하는 목사가 싫습니다. 교회에서 얼굴을 마주치는 사람들이 싫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이 들어서 교회에 못 가겠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서로 편을 갈라가지고 나는 이러한 이 면이 옳다. 자, 그래서 그쪽 면에 서고 나는 저쪽 면에 서고 자,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떻게 해요? 자, 이러한 이 갈라지는 그러한 일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일본이란 나라는요, 참 법을 잘 지키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상사에게 아주 충성하는 나라입니다. 질서가 있고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안이 가장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법을 그렇게 잘 지키는 나라이면서도 알고 보면은 정죄의 영, 마음의 이 뭐예요? 그 미움의 영이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아가지고 늘 불안하고 고독한 삶을 살아갑니다. 상사가 이 세워지게 되면 어떤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앞에서는 절대 싫은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뒤로 가서는요, 칼을 가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국화와 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인류학자인 루스 베네딕트가 1946년에 지은 아주 일본 사람들의 그 면모를 정확하게 그렇게 묘사한 책입니다. 자, 이 국화라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그러한 꽃이에요.
그리고 일본 천황을 상징하는 꽃이기도 합니다. 칼은 뭡니까? 칼은 사무라이 정신을 의미합니다. 자, 이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 뭡니까? 이 무서운 침략의 그러한 이 야욕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듯이 국화와 칼이라는 것은 일본 사람들의 양명 속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양명성을 가지게 됐을까? 자, 그것을 학자들은요, 이 일본이란 나라의 지리적인 특성에서 아마 그런 모습들이 이게 나타나게 됐다. 자, 일본은 어떤 나라입니까? 일본은 섬나라입니다. 고립돼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이 뭡니까? 이 인격성은 아주 그냥 고립된 가운데에 참 뭔가가 자기 자신들이 어떠한 그이 뭡니까? 예, 참 어떠한 제 자기야 뭐이 뭐예요? 예, 참이 독자성 또뭐 열등감 또 심리적인 불안감 자 이러한 것들이 일본인 마음 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만 또 뒤로 가서는 참 어떻게요? 자기만의 그러한 이 뭐예요? 그러한 이 독립적인 그러한 이 마음을 가지고 열등감으로 그렇게 자기를 표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다. 자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하면서 반드시 이기고 넘어서야 할 그러한 산입니다. 이 문제를 넘어서서 형제 간의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요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돌아가셔서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여기 보면은 신령한 우리라는 그러한 말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로 간의 그러 이 뭡니까? 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 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죄로 인한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그러나 죄를 짓는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의 죄로 인해 찔리고 상처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삶은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신령한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서로의 죄를 온유한 심령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은 뭡니까?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에요. 어머니,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어머니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 용서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희생의 마음이에요. 자,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가 있다. 자, 여기 또 계속해서 보면은요. 자, 보세요. 자, 1절에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자,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자, 여기 보면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잡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뭐예요? 그 상대방을 징벌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치료한다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부러진 다리를 다시 맞추어서 어떻게 해요? 잘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바로잡는다. 자,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잡는다는 말은 뭡니까? 자, 그것은요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사랑으로 상대방을 어떻게 덮어주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고치는 그러한 일이 될 때에 그것이 뭐예요? 온전한 그러한 마음, 신령한 그러한 자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남편과 자주 싸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 사람이
참 이렇게 바뀌면 좋겠는데 참 바뀌질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싸우게 됐어요. 참 밥 먹을 때도 이 남편이 막 소리를 내면서 먹습니다. 또 이 뭐여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이 뭐여 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볼 때 어떻게 답답한 거예요. 예? 참 소리도 내지 말고 좀 깨끗하게 먹고 그렇죠. 애기랑 또 이 밥 먹으라고 할 때 빨리 와서 제 뭐에 자리에 앉아서 먹고 이 쓰레기도 말 안 해도 알아서 그냥 갖다 버리고 자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 아내의 뭐예요?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맨날 어떻게 해요? 잔소리를 해대고요 서로 간에 또 그런 말미암아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때 남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속박당하고 있구나, 이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구나. 자 그러면서 남편들도 더 어떻게 해요? 그냥 이 아주 소리를 크게 해서 이 상대방에게 자 그렇게 해서 이 서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싸움의 원인은 뭡니까? 서로 받아주면은 되는 것인데 받질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냥 상대방을 받아주면 됩니다. 그렇죠? 뭐 그냥 좀 지저분해도 그냥 그걸 참아주고요. 또 쓰레기도 뭐 버리지 않으면 내가 먼저 솔선수범 갖다 버리면요. 자, 그것이 나중에는 남편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하라 해도 그냥 뭐 뭐예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자, 그렇게 해서 쓰레기도 버리고 또 뭐예요? 또 뭡니까? 식사하라고 시간을 맞춰서 내려오라고 할 때도 가서 식사를 가서 자리에 앉고 또 깨끗하게 자, 이 식탁을 잘 이렇게 해서 자, 그런 이 뭡니까? 식사를 하는 그러한 남편의 모습도 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 뭐예요? 죄를 지은 영혼을 보면서 이러한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뭐라고 하면요,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다. 인식하는 것, 즉 나도 너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고백할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온유한 마음을 갖는 사람의 마음의 특성입니다. 자,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지고 시험당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 주변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고요, 주변 사람에게도 쉽게 화를 내고요, 내 마음의 의지, 결심이 쉽게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에게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솔직한 고백, 이것이 바로 이 뭡니까? 이 정답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신앙이 어리면 자기의 부족함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할수록 아,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참 못난 인간이구나, 부족하고 초라한 그러한 인간이구나. 자, 이러한 것을 깊이 깨닫고 자,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르게 인식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참된 리더는요, 먼저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스스럼없이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부족하고 못난 사람을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목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자,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같이 고집 세고 말 안 듣는 양들을 돌봐주시니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목사님을 잘 따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모습입니까? 자, 이러한 모습이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 한 교회 안에서 서로가 한 가족처럼 또 참 자유를 느끼면서 우리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지요. 자,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올 한 해도
차고 넘치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2절에 한번 보세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여기 보면은요. 자, 뭐라고요? 짐을 서로 지라. 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어떻게 해요? 성취하는 것이다. 성취하는 것. 자,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고생하기를 싫어합니다. 자, 일을 한다고 하면 정확하게 나누어서 내 것은 내 것, 저 사람의 것은 저 사람의 것. 자, 이렇게 나누어 놓습니다. 자기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불편을 주는 사람은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금세 정죄하는 그러한 이 우리의 마음의 그러한 특성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자, 그리스도의 법은 언제 드러나게 될까요? 자, 그것은요. 우리에게 새겨주신 그리스도의 법은 자기의 짐을 지는 삶을 넘어서서 다른 이의 짐을 대신 지는 삶을 통해서 자, 그때에 어떻게 해요? 자, 그 그리스도의 법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법에 복종을 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서로 이렇게 사랑하라. 자,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서로 뭐예요?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계명법이다. 자,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가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법을 성취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그 사랑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느냐?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그 법을 우리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그러한 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됐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하는 일을 방해하는 두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자랑이요 다른 하나는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헛된 교만입니다. 자, 이 둘은 자기 기만으로 끌고 갈 가능성을 가진 그러한 요소들입니다. 자, 이런 자기 기만을 경계하기 위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나는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데도 된 줄 생각한단 말입니다. 교만이라는 말입니다. 자기 사랑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또 보세요.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빌립보서 2장 3절로 5절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며 각각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남의 일도 돌아보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어떻게 해요? 예? 서로 짐을 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 뭐예요? 서로를 어떻게 해요? 잘게 나누지 않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저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질 때 아, 그거는 내가 져야 할 짐이야. 가서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들어줍니다. 자, 그렇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워싱턴에 있는 성경 박물관 지하에요. 자, 아주 그냥 단 한 권의 성경을 위해서 특별하게 전시를 한 그러한 이 전시관이 있다고 합니다. 자, 옛날 양피지서부터 전 세계의 진귀한 성경이 모두 전시되어 있는데 자, 그곳에서 아주 그냥 뭡니까? 특별 대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성경 한 권이 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이 성경은요, 1808년 영국에서 간행된 성경입니다. 겉보기에는 일반 성경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 창세기를 마친 뒤에 출애굽기 19장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1장 1장서부터 18장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자, 그것은요,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집트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이야기를 기록한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야기가 빠진 거예요. 책을 만들면서 잘못 만든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빼버린 겁니다. 그것은 노예들에게 해방이나 자유에 대한 희망조차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책은 구약의 90%가 이 편집이 되거나 삭제되거나 또 신약의 50%가 또 삭제되거나 편집이 된 그러한 내용의 성경책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다. 자, 그런데요, 이 성경은 그런 이 문구를 다 빼버렸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이 구원의 메시지도 거의 다 빼버렸어요. 자, 그 대신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 누가복음 12장 47절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라. 자,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이 성경에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을 노예 성경이라고 이 이름을 지어서 그렇게 불려진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자, 노예 제도를 주장하고 노예들이 자유나 해방을 마음에 두지 못하도록 자, 그렇게 해서 만든 성경. 자, 이것이 누구를 위한 성경입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성경 말씀입니까? 아니지요. 이건 사람들이 자기의 편리대로,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어떻게 해요? 함부로 그냥 자기의 어떤 편리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성경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착 순종하면서 자,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세상은 어떻게 하면 고생을 덜하고 살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 위해 서서 명령하고 자기는 편하게 남들이 일해주는 것을 기다립니다. 자,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의 삶은 어떻게 다릅니다. 짐을 많이 지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짐을 많이 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진짜 리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짐을 많이 진 사람은요, 그의 삶의 태도를 보면은 분명하게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미 짐을 지는 것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짐을 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 눈에는 그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저 사람에게는 음료수 한 잔이 필요하구나. 아, 저 사람은 위로의 말 한마디를 건네줘야 되겠구나. 저 사람에게는 이런 도움이 필요하구나.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그러한 모습이 자기의 그 행동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서로 짐을 지라는 말씀처럼요, 그렇습니다. 아, 우리 누구누구 저 집사님, 아, 참 저렇게 어렵구나. 내가 참 가서 저 한번 이 오른팔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아, 따뜻한 한마디 위로가 필요하구나.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서 위로의 말 한마디를 건네줄 때 그것이 진정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온전한 모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세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돌아보면서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말씀을 전하고도 말씀 전한 후에 집에 돌아가서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 내가 참 부족한데. 자, 그러면서요, 자기 자신을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이렇게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진단하면서 또 회개하고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실패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자, 그러한 우리가 서로가 어떻게 해요? 서로 짐을 지면서 서로 격려하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를 격려하게 되게 될 수 있을까요? 사탄이 우리를 격려할까요? 아니지요. 자, 사단은 언제나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못하게, 정말 우리가 스스로 넘어지도록, 무너지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탄입니다. 너는 안 된다. 그렇죠? 너는 하는 일마다 실패한다.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자,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하면서 쓰러뜨립니다. 자, 그런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아니죠. 서로 격려하면서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아,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요. 참 너무너무 귀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당신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서로를 일으켜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 어떻게 해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이 죄악된 세상에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된다면요, 얼마든지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갈라디아에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 성령 안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다.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무엇을 맡겨주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된다. 자, 여러분 5장에 한번 보세요. 5장. 자, 5장도 보면요, 우리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서요 또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 자, 뭐랍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상대방의 그 약함을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약함을 가리우고 상대방을 도리어 더 뭡니까? 정말 그 사람을 온전히 세워주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올 한 해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참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 이 팬데믹으로 지난 2년이 계속해서 정말 아주 그냥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참다운 역할이 이제 어떻게 발휘되어야 하는 순간이 바로 이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서로 어떻게 해요? 자, 짐을 서로 져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네요. 내가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좀 힘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할 때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얼마나 우리 교회가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교회가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짐을 서로 지라는 것은 뭡니까? 네, 그건 고생하라는 거예요. 고생. 나만 편해가지고 그냥 홀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잘 살고 잘 먹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생의 삶입니다. 내가 조금 더 고생할게. 자, 그것이 신앙의 어른들의 모습이에요. 신앙의 어린 사람들은 자기 혼자 그냥 어떻게든지 편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 신앙이 참 뭐예요? 이제 자, 성숙한 믿음이 좋은 분들은요, 어떻게 내가 내 몸을 조금 더 고생시킬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자,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9일 동안 천국 만들기라는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부인이 가정생활이 힘들어서 비관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차라리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요. 그러마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내가 죽은 후에 마지막 정리 잘하고 갔다는 말을 듣도록 집안 정리를 잘하거라. 자, 부인이요. 그동안 엉망이던 집안을 3일 동안 정성을 다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3일 후 하나님께서 이 부인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얘야, 죽자니 아이들이 걸리지? 내가 죽은 후에 엄마가 우리를 정말 사랑했다고 느끼게 마지막 3일간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사랑해 보겠니? 자, 이 부인이 또 안 하던 맛있는 요리도 하고요. 다시 못 볼 것이라 생각하고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3일 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얘야, 이제 갈 때가 됐구나. 마지막으로 내 남편 한번 봐라. 남편 때문에 속 많이 썩었지? 내가 죽은 후에 남편이 그래도 참 좋은 아내였는데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니? 자, 정말 내키지 않았지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3일 동안 정성을 다해서 남편을 숨겼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천국으로 가자. 그런데 그 전에 내 집을 한번 돌아보려구나. 자, 그래서 집을 돌아봅니다. 깨끗한 집에서 오랜만에 애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고 남편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떠나고 싶지가 않아서요. 결혼 후 처음으로 내 집이 천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인이 말하기를, 하나님 갑자기 이 행복이 어디서 왔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9일 동안 내가 만든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겨주신 일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요, 우리는 천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얼마든지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짐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서로 짐을 지라. 거기에 천국이 있게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천국의 삶이 되셨어요. 정말 우리가 함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고생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고 서로의 짐을 져주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나 되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294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토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
떠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가 채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가 죄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져도 우리가 죄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고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져도 우리가 죄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예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해 첫주를 맞아서 주님께 온 마음 정성 뜻을 모아 또 찬송과 또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크신 축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또 이 예배 가운데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이 시간 하나님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봉헌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에 우리 하나님 크신 영광 나타내 주시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이 물질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또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 주님께로 나와 구원받는 데 꼭 기묘하게 쓰임받는 이런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그 영혼이 잘됨까지 범사가 잘되고 또 육신의 건강함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 올 한 해 새로운 2020년 우리 하나님 주시는 복의 복을 누리고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쏟아붓는 그러한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이제 또 1월 달이 되어서 1월 통독 성경 읽기표가 새롭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작년과 좀 다른 것은요, 작년에 보시면은 이 한 달에 한 네 번 정도 매주 토요일마다 성경 암송을 하게 돼 있는데, 그 토요일날 암송하는 날은 성경을 읽지 않고 암송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올 한 해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암송을 하고 토요일날도 여러분이 성경 한 세 장 정도 읽게끔 그렇게 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새롭게 창세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꼭 이번 한 해에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올 한 해 내가 꼭 성경 일독을 하겠다, 그렇게 꼭 다짐해 주시고, 또 올 한 해에는 이제 성경을 읽는 분들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좀 그 여러분을 좀 치하는 의미에서 상품을 준비해서 여러분께 좀 드리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의 양식 12월, 1월, 2월 달 잘 또 활용해 주시고요. EM 영어 예배 본당, 본당에서 매주일 오후 1시부터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주일은 이중원으로 드리게 되고요. 또 저희들이 이제 지난 주에 우리 기관장님들이 서로 전화로 서로 저 의논을 좀 나눈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우리가 이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1월 2일까지 다음 주까지 2일까지죠 오늘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자, 자 이렇게 이 결정이 됐었는데, 이 기관장님들의 몇 분이 또 그것보다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한 두 주를 더 비대면으로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우리 기관장님들이 서로 자 의견을 내놓고 서로 종합적으로 최종 결정이 된 것이, 그러면 2주 미루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라도 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도 그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2주를 더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 23일이 주일인데 23일 주일서부터 우리가 교회로 와서 대면 예배를 그렇게 드리도록 하자, 자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시고요, 앞으로 2주 더 1월 23일 날 교회로 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걸로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2년 달력이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달력은 1월 23일 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때에 이 달력을 여러분께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송 부르시고 축도로 2021년 1월 새해 첫 주 예배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에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2020년 새해 첫주를 맞아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올 한 해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또 결단하고 기도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